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이라 TV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언제 벌써 2021년 10월 24일 금요일인데요. 사마이라 TV 서재 132번째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바꾼 거의 모든 돈의 미래 NFT 사용설명서 맷 포트나우 큐아리슨 테리지움 남경호 우리 이장우 강수 IT 금융주식 없어도 대체 불가능 토큰을 만들고 판매하고 구입하여 돈 버는 방법을 안내한다. 이것도 책방에서 나왔고요. 2021년 12월 21일판입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여기도 책방과 레포트나우 큐레슨 테리님께 감사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고 차분하게 이외 독하고 리뷰를 시작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미래를 많이 바꿀 것이라 예상되는 책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고 싶어서 궁금하면 늘 한쪽 눈에 저장하고 살던 차에 맷 포트나우님과 큐아리슨 테리님이 책이 나왔다면서 말을 드렸습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오늘도 책방과 맷 포트나우 큐아리슨 테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3.1 첫 번째로 NFT를 함부로 모르는 사람을 상정하고 그에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3-2 용어 설명부터 쓰임새까지 차분하게 예술품이나 다른 재화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이해, 매우 이해가 쉽습니다. 3-3 관련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특히 268페이지에서는 오스틴 클레어의 저서 당신의 작품을 보여주세요. 내 작품을 공유하고 눈에 띄는 10가지 방법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인데 책을 다 읽기는 그렇고 일부만 발췌해서 일부만 읽겠습니다. 1번 천재가 아니어도 좋다. 2번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자. 3번 사소한 것이라도 매일 공유하자. 4번 호기심의 캐비넷을 열자. 5번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자. 6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전하자. 7번 인간 스팸메일이 되지 말자. 8번 두들겨 맞는 법을 배우자. 9번 돈 버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10번 끝까지 기다리자 입니다. 3-4 챕터 9 NFT의 법적 해석의 경우 이 부분은 법학도는 물론 석사 과정 논문 준비하신 분들이 보고 몇 달간 연구해도 모를 내용을 빠르고 탁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읽고 감탄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IT 분야는 물론 관련 범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참고하라고 카톡 보내고 싶은 고급진 내용입니다. NFT의 법적 해석 3.5 읽고 나면 아 NFT라는 게 이런 거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적당한 이해를 느끼실 것입니다. 적당한 분량으로 독자에게 만족을 주는 매우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차후 추가 출간을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이 책을 한번 읽고 책장에 두시기보다는 여러 번 읽으시고
주변에 평생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들에게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NFT에 관심 많으신 분들, 차후 제작하여 판매하실 분들, 사고 싶으신 분들, 하나 두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모두에게 제가 추천합니다.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힘이 없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건설적 비판은 아래 남겨주시거나 여기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7.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퍼가셔도 좋고요. 추천은 꼭 3마일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좋은 책소리는 3마일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 읽고 나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3마일은 TV.